칩니다. 네, 갑시다. 16과예요. 외양분. 갑시다. 거 어느 대학교냐? 충남과 세종을 듣는데 여기는 어느 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여기 가면 안 됩니다. 어? 공주대? 근데 왜? 공주가 왜 충남과 세종일까? 공주가 경상도 아닌가? 모르겠어. 공주대면은 우리 삼촌뿐만 아니라 전라도라고? 공주가 그건 아닐까? 공주가 전라도 아니고 공주는 경상도일까? 아닌가? 충청도인가? 신창? 세종 쪽이 있을걸요? 세종? 네. 제 친구 세종 사시는데. 아, 그래? 네. 공주대학교에서 근무하셔가지고. 아, 아유, 대단하신 분이네. 대학교에서 근무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거기 광고하는 대학교 가면 안 됩니다. 거기 뭐야. 되게 광고 안 해도 가고 싶어서 안 달라는 학교가 많은데. 굳이 애들이 안 와서 광고하는 데. 근데 진짜 과학이야. 네, 진짜. 거기 지하철 광고는 진짜. 아, 뭐 안산 일대 학 뭐 이런 거. 아니 뭐 시험에 잘 되는 무슨 학교. 한남대. 한남. 서울. 야, 그게 한남이야. 한남대. 그거 약간 좀 약간 페미니즘. 한남대. 가면 안 됩니다. 서울 여대. 광고 안 하는 학교를 가야 돼. 서울 여대 S1을 가면 SW를. 어? SWNU야? SWNU 서울여대 서울 우먼스 야? 아니 동서울대도 있던 거야? 서울여대 서울에 없어. 서울여대 대학이야? 대학이야? 근데 없으니까 광고하는 처지. 서울여대? 서울여대가 있어? 서울에 있는 거야? 서울이 어디야? 어디래? 서울여대 어디? 용원구 화랑구에 있는데. 아 용원구 서울 말고 부지가 역대급자인데? 왜대 개 크지 않아? 왜대 개 작지? 왜대가 작은 거야? 너네 학교 저기가 유니크 작은 학교. 너네 학교 외대 쪽이랑 가깝냐? 예. 야 요새 너네 잘 모르겠다. 요새 막 아파트 무슨 레미안 라그란데라는 아파트 하나. 저기 레미안 레미안으로 바로 근처에 있는. 아니 아니지. 외대 아파트 지금 때문에 요새 지금 거의 그쪽에 아파트 공사하는 거 하나. 외대 근처에 하나. 그 아이파크. 두 개인가? 두 개야. 아니야 하나 레미안이야. 하나가 레미안이야. 아 아이파크는 하나 보이는데. 아니 레미안이 그 외대 바로 뒤에 있는 거 아니야? 레대 바로 뒤에 있는 곳. 그리고 저기 아, 저기 그 의름 쪽이 아이파크고. 쌤이 고대 나왔잖아. 고대가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가다 보면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여 회기 쪽으로 빠지거든. 네. 회기로 빠지면 회기가 이제 경희대 외대 붙어 있잖아. 네. 네. 너네가 여기 어디가 있어? 저희가 경희대 안에 있어요. 네. 아 안에 있다고? 경희대 부지 안에 있는데 어~ 정문 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외대 쪽이 더 가까. 외대랑 저기 경희고라 5미터 5미터. 맞아요. 몇 번째로 가면 바로 약국 찾으시라고. 그러면 너네 그쪽 동네 그거 약국 많겠다니? 네. 경희대. 네. 경희대 정문 앞에 약국이 4-5개 있죠. 약국 많고 또 거기 무슨 라면집이 또 있냐 거기? 거기 그 뭐 레알 라면 있어. 아 맞아 레알 라면. 그 유명한데 1층 지나갈 때 라면 집 1층 집 아니야? 네 맞아 1층 있는 거. 오 맞아 또 있냐? 청량초 앞에 있잖아. 어 그렇구나. 어 청량초 라면 약도 있어. 거기 세워놓은 거 유명한 대학 다닐 때도 있었던 라면 집이거든. 와 그렇구나. 그 행이역 앞에 토스트 파는 분 아세요? 아 근데 어느 대학교랑 토스트 파는 분은 계세요? 어 선생님 왼손 운동 아세요? 어? 왼손 운동 아세요? 왼손 운동? 운동. 아 왼손 짝 잡아오는 3,000원짜리인데 네 3,000원 왼손으로? 네 왼손으로 짜잔 왼손으로 몸 짜잔 그 오른팔이 없으신 건가? 사고를 입으셨어요. 아 제가 저 일주일에 새끼를 해결했는데 어 맛있다. 미친 가성비에 왼손으로 아 그래? 맛있다. 어 가보세요. 진짜 맛있어. 너네 고대 가면 딱이다. 그치? 고대 가면 딱이다. 고대 가자. 되게 가깝다. 고대 가면 너네 273 타고 아 273 김칠성 연대도 임칠성으로 가까워. 맞아 근데 멀어. 임칠성 타고 해화 건너고 해화 알아? 네. 대학로? 해화 건너서 쭉 이대 지나서 가야 돼. 어 너무 멀어 너네 집에서. 우리 집 이쪽에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고대 가는 게 잘. 다만 고대 가면은 자취할 명분은 없죠. 집값도 없는데 그냥 파업하고 아니야. 네, 잡취가 남아있는 잡취. 그렇지. 버스가 몰랐다고. 그렇다고 자취하고 싶다고 저기 있는 공주대학교 가면 안 돼. 자취를 위해서 공주로 가면 안 돼. 어. 자. 아, 나 처음 자취생활 시작할 때가 참 좋았는데. 난생 처음으로 고등학교 때 내내 집에서 집밥 먹고 이렇게 해다가 처음에 그 자취방에 이제 누워가지고 침대잖아. 와,
혼자야 막, 아, 막. 근데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좀. 아무도 그렇게 혼자라는 생각으로 일주일 동안 그 신입생 환영회가 한 2주를 남기고 나서 이제 자취방 얻어서 혼자 이렇게 지내는데 아무도 모르잖아 서울에. 고등학교에 이제 안암동에 자취방 잡아가지고 혼자 이렇게 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어디 가게 돼? 그냥 PC방 가게 돼. PC방 가지고 혼자 막 하는데 그것도 한 3일 정도 해가 외롭더라고. 와 진짜 그러다가 처음 신입생 환영회 때 만나가지고 막. 그런 로망. 어떤 로망? 우리 남자들과 어떤 로망이었어? 약간 선배, 여자 선배, 이쁜 여자 선배 있을 거란 로망! 그런데 역시나 밥 잘 사줘, 이쁜 밥 잘 사줘? 진짜 잘 사줘, 잘 사줘 고대 잘 사줘 요 고대는 그냥 신입생 오면 그냥 좀 밥 먹어! 나 오빠 사줄게, 술 사줄까, 뭐 사줄까? 그러는데 집 사줘 집 사줘? 자, 어쨌든 가봅시다. 자, 올드 접속사니까요 바로 열어주고 콤마에서 받아줍시다. 근데 콤마가 두 개네. 이 콤마랑 이 콤마는 그냥 있으나 마나는 삽입의 형태라 보니까 크게 여기가 달라집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시 문장 시작하는 이시이기 때문에 뭐 주어 진주어인가 이런 생각하는데요. 그 사이에 대적이나 투구정사가 없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주어 있죠. 뒤에 나와 있는 주절의 주어가 여기서 대명사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러면 분노라고 하는 앵거가 항상 뭐로 간주되어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원래 우리가 구문 자체가 어떤 구문이 있습니까? C, A, S, B라는 구문이 있죠. 이거 무슨 뜻이야? A를 비로 여기다 간주하라. 자, 어휘 실력 하나만 더. C라는 동사 말고 R로 시작하는 거 뭐 쓰지? 아 그렇죠. regard ASB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A를 B로 간주한다. 그러면 벌써 이제 방향성이 보입니다. 네가티브하게 간주되어 왔지만 이라는 올드 역전의 접속사가 나왔으니 그러면 주절은 부정적이겠어요? 긍정적이겠어요? 긍정적일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상상합니다. 분노라고 하는 거는 보인다. 뭐라고 보인다? 꽤나 화이트 이런 말이야. 화이트 알지? 꽤나 뭐와 닮았다? 행복함과 닮았다. 명쾌하다. 분노가 행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복이라는 감정 여기에 밑줄 쳐주고 뒤에 이모션 밑줄 쳐주면 이렇게 어떤 같은 속성 있는 명사가 콤마 사이에서 이걸 뭐라 불러? 공격이라고 합니다. 행복이라는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이다? 관계되면 수식하고 동사 나왔으니까 주격이지. 그런 감정은 역시 뭘 이용합니다. 뭘 이용해요? 왼쪽의 hemisphere라고 하면 반구잖아. 그렇지? 좌뇌라고 생각합시다. 좌뇌. 그러면 네. 그러면 좌뇌를 이용하는 감정인 행복과도 유사하다. 그러니까 뭐 뭔가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자신감 있게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어쨌든 얘는 플러스네 이렇게 가지고 됩니다. 그리고 주제가 플러스겠네 이렇게. 알겠어? 결과적으로 분노가 긍정적인 면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알겠어? 계속 갑니다. 자 어떻게 해석할까요? 어스리족은 1년의 연구에서 알았어? 1년의 어스리족은 1년의 연구에서 리서치 연구 심리학자 제니퍼와 대처가 까지가 주어져? 함께 비교해봤죠. 성인들을 비교해봤는데 이 성인들이 어떤 성인들이시냐? Who were fearful, angry, or happy? 아니 뭐 서로 다른 속성의 어떤 감정들이 막 섞여 있는. 어떤 사람?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 혹은 분노하는 사람, 아니면 행복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비교해봤대요. 자, 근데 다음 문장 보니까 in contrast with 나왔으니까 뭐뭐와 대조적으로 이런 말이죠. 뭐뭐와 달리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씁시다. 누구와 다르게? Fearful, 즉 두려움을 느끼는 성인들과는 대조적으로 그럼 주어는? Fearful이 아닌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한 번 더 구체적인 설명 관계되나 보죠. 얘를 같이 잡았네. Angry와 Happy를 같이 잡았으니까 분노하거나 혹은 행복해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분노하거나 아니면 행복해하는 성인들 둘로 기준을 나눈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와는 다르게 이런 사람들은 공감, 공유하는 게 있는데
비슷하게 뭘 공유한다? 아, 옵티미스트 이거 그냥 플러스적인 단어죠. 이게 무슨 단어야? 낙관적인. 그럼 낙관적인 미래에 관한 예측이죠. prediction. 미래에 대한 낙관적 예측을 갖는 사람이. 얘는 반대로 말하면 얘네들은 두려움이라는 얘기 자체가 미래가 무서워하는 거. 얘는 이제 두려워하는 거. 미래에 대한 비관론이라고 보면은 얘네 이제 낙관적인 사람들이 두 케이스라 이겁니다. 오케이. 자, 심지어 이분 뭐에 대해서도 낙관하냐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낙관하는데 그 사건은 본인들이 may or may not be able to 동사무용팀의 컨트롤까지 잡아줘야지. 컨트롤 제어하다니까 그들이 통제할 수도 없는 뭐 그런 사건들까지도 조차도 그거조차도 낙관적으로 본다는 장점입니다. 알겠어? 응. 근데 뭐 그런 사건이 뭔지 모를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말해준다고 서치해서 예를 들면 심장병에 걸리는 거나 구인구직을 하는 거나 아니면 직업을 선택하는 거나 아니면 결혼을 잘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낙관적인 얘네들. 알겠어? 부연 설명이니까 그냥 넘어가주면 돼. Further work 나왔으면 이거 형용사로 그냥 추가의라는 뜻이죠. 추가 연구가 말해주기를 대지라고 말하죠. 추가 연구가 뭐라 말하냐? 이 낙관주의죠. 여기서 명사니까. 낙관주의가 그들이 경험하는 에서 동사 잡고 끝나. 그들이 경험하는 낙관주의란 꽤 같지는 않다라고 해석해 주셔야 되죠. It's not quite the same. 오케이? 동일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 사이를 지금 정확하게 기준 잡혀야 돼? 얘네 사이 낙관이랑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거. 알겠어? 이해되겠어? 자, 그럼 얘네 사이를 말하겠죠? 그래서 사이를 한번 가봅시다. 반면에, 뭐 하는 반면에? 행복한 사람들은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라고 믿어요? 하려고 했는데 뒤에 또 주어가 나오니까, 또 동사가 나오니까 여기서 대절이 생략된 걸로 가야죠. 오케이? 믿다의 대절. 그럼 뭐라고 믿는다는 거야? 좋은 일들이 오게 될 거다. 그들의 길에 있어서 way라고 하는 명사로 보지 말고 이거 이 자체를 부사로 봐야 돼. 그냥 해석하면은 그들이 살아가는 길에. 알겠어? 이해됩니까? 그럼 그들이 살아가는 길에 좋은 일들이 생겨날 거다라고 하는 그냥 낙관. 누가 행복한 사람? 그냥 저절로 정도의 해석 아닐까? 저절로 행복이 올 거야. 오케이? 자, those 또 갑자기 근데 이 문장 구조가 어떻게 돼? 아하, why였구나. 여기까지가 부사절이고요. 이제 여기가 다시 주절의 주어입니다. 그러면 those 후부터 가로 열면 angry 사절이 이제 얘는 이걸 하는 거죠. 분노, 분노가 느끼는 낙관이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은 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믿는 경향. 여기서 대절 접수가 생략이 안 됐네요. 뭐라고 믿는데? 아마 그들이 만들 수 있을 거다. 뭐를? 좋은 일들이 생겨나도록. 이거 뭐 오형식 구조죠? 오형식. 목적어? 목적. 좋은 일들이 생겨나게 할 수 있을 거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부사 잡았던 거는 살아가면서 저절로 오지.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그들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야 돼. 알겠어? 그런 차이네. 분노하는 사람들은 행복, 그러니까 낙관적인 미래를 본인이 스스로 쟁취해야 돼. 맞아? 이런 차이가 있다. 아, 그래서 비관과 낙관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분노하는 사람과 행복해하는 사람의 낙관은 좀 다르다. 그냥 행복한 사람은 막연하게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분노하는 사람은 내가 노력을 해서 행복을 쟁취한다고 이런 느낌? 알겠어? 그렇게 나눠진다. 한 번 더 설명하네요. 낙관주의는 누가 뭐하는? 분노하는 사람들이 느끼게 될 수 있는 maybe feel. 아, feel은 끊어졌다. 분노하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낙관주의란 뭐에 가깝다. be close의 형용사 가까운 이지겠지. 뭐에 가깝습니까?
신념을 갖는 것과 유사합니다. 오케이? 페이스의 신념. 뭐의 신념을 갖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분노한다는 거지. 아, 행복해하는데 이것밖에 안 돼요. 아! 알겠어? 어. 뭐 한다기보다 rather than having faith, 신념을, 세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분노하는 사람들이 갖는 낙관이란 자기를 믿는 거지 세상을 믿는 게 아니다. 오케이? Or, 혹은 그렇게 말했다. 이거 주어, 동사, 주어가 어디서 뒤에 있는 거예요. 알겠어? 연구자 제니퍼 러너와 라리사라는 사람이 이렇게도 말했다.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한 것은 이때 그것이란 내가 봤을 때 그 낙관이 앞에서 말했던 얘네가 느끼는 낙관일 것 같은데 즉 분노하는 사람 느끼는 그 낙관이라고 하는 거는 뭘 만들어낼 수 있다 오해, 편견 뭐에 대한 오해, 편견, 바이어스인가 seeing the self 자기 스스로를 뭐로 본다? 여기서 see의 동그라미, as의 동그라미 그럼 무슨 뜻? 아까 전에 봤던 see, as 자기 자신을 뭐로 본다? 힘있고 능력이 우수한 사람으로 보는 그런 오해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사람들을 낙관을 갖는 거는 맞는데 본인을 너무 맹신할 수 있다. 오케이? 내가 행복을 쟁취할 수 있다. 로또 샀어. 뭐 행복한 사람은 그냥 로또 사가지고 안 돼도 그냥 언젠가 되겠지. 근데 어? 분노하는 사람은 로또 사가지고 안 돼. 아, 나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뭐해 뭐해? 200만 원 치자. 당첨되는 거 10만 원. 당첨되는 거 10만 원, 뭐 500원 그런 거 있잖아. 500원짜리 조건이 있잖아. 아, 사가지고 안 돼. 아, 나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 인정을 못해 이런 사람. 오케이? 낙관은 있는데 낙관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쟁취해야 되는 관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분노하는 사람이다. 알겠어? 그런 주제입니다. 주제 한번 요약해 볼까요? 가볼까요? 야, 분노하는 사람이나 행복해하는 사람이나 보스죠. 보스는 공통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네요. 플러스. 그걸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태도,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라고 좀 잡아줘야 되죠? 낙관적이라는 단어가 딱히 떠오르지 않지만 적어도 있잖아. 우리가 아무리 단어를 몰라도 이런 단어는 좀 마이너스죠. 디스미스가 뭐지? 뭐 해고하다 아니면 뭔가 좀 낮춰 말하다 무시하다 뭐죠? 그러면 무시하는 태도, 무심한 태도 이런 거란 말이야. 오케이? 미래에 대해서 무심하다 이런 거 아니고요. 나머지 이런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게 어휘가 좀 약한 거거든. 케어링 애티튜드가 맞다면 이게 세심 아니지. 신경 쓰는 거지. 신경을 더 쓰고 덜 쓰고의 문제는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 미래에 대해서 아니 얘네가 미래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고 덜 쓰고가 아니고 그냥 좋게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알았어? 그래서 얘도 그냥 둘 다 아니 알겠습니까? 예. 보수적이고 진보적이고 이런 거 아니죠. 네, 정답이 1번이 되겠고 계속합니다. 하이브로맨 무슨 뜻이냐? 우호적인, 낙관적인, 좋게 생각하는, 오케이? 좋게 생각하는 태도를 미래에서 갖고 있어요. 하지만 차이가 존재하죠? 어떤 차이가 존재합니까? 야, 포머가 무슨 뜻이야? 이전에는 형용사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명사겠죠? 명사죠? 더 플러스 명사, 오케이? 이전의 것, 그게 뭐야? 전자라는 뜻이죠. 전자후자란 말이지.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전자는 누구예요? 앵그리버지. 아, 앵그리지. 알았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노하는 사람들의 아웃룩. 아웃룩 무슨 뜻이야? 전망. 뭐 이런 거지, 그치? 전망. 미래에 대한 전망. 이 전망은 아마도 이때 likely는 이거는 할 것 같다가 아니라 아마도라는 부사예요. 알았지? 아마 어디에 베이스를 두고 있다? 일단 몰라도 뒤에 있잖아. 뒤에 세상에 대한 믿음. 그럼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자기에 대한 믿음이겠죠. 자기에 대한 믿음이겠죠. Assurance, assure가 확신이니까 자기 확신. 오케이? 이해됩니까? 자, 다음 페이지 한 문제만 풀고 우리
구두 채소. 오. 갔다. 자, 1번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이게 은근히 좀 애매합니다. 이게 또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막 뭔 소리지? 뭐 왜 갑자기 두 개가 어떤 A와 B라고 하는 패러프레이징이 딱 되는데 그러니까 포크라는 것과 커뮤니티라고 하는 걸 이제 나눠지는데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포크와 커뮤니티가 또 합해져요. 그걸 하고 잡는 게 뭐야? 이런 얘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은근히 오답이 많아. 자, 마지막 걸. 과거 오늘 우리 구조 테스트는 또 재밌는 거 봅시다. 얘 내가 이제 동대 2학년, 동대 1학년. 이런 애들 이제 요 구조 테스트 하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어떤 거? 단어의 단어를 오름으로 보는 거야. 약간 좀 시사 문제를 보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너네가 단어에 뭐가 있냐 아무거나 말해. 오늘 틴토리할 때 단어 한번 빨리. 이번 틴토리가 막 여덟 개씩 해가지고 뭔지 기억이 안 나. 리세션이다. 리세션이면은 내가 이걸 딱 보잖아. 그럼 난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그 단어장에 나와 있는 단어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새 세계 경제가 요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 단어는 뭘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리세션 하면 적응다. 그러면 먼저 다섯 개 맞춘 사람 패스. 이거 또 컴피티션이에요. 어? 컴피티션이에요. 컴피티션이지. 우와. 컴피티션이지. 먼저 다섯 개 쟁취하는 사람이 통과. 엄청난. 그러고 여기 한 분 셋 넷 여기서 총 네 명까지만 통과. 오. 그런 식의 플레이입니다. 오케이. 서바이 마지막 같은 뜻이면. 아 그런 거 인정 안 해줘요. 그런 거 인정 안 해줘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거부자이? 종이 불러가야 되는데. 자, 포크가 뭐냐면요. 포크가 이게 민속이라는 뜻인데. 민속의 포크 뮤직, 민속 음악. 네. 민속. 민속 집단이 또 뭐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반면에 나서 손맛까지를 딱 잡아놓고 보니 얘는 이제 반면에잖아. 민속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스포크 노브 에스덴다. 이것도 무슨 단어인가 싶은데 이게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스피크 오브 ASB의 구분이겠죠 이게. 뭐랑 비슷합니까? 이게 약간 조금 Think of ASB 이런 거 비슷하죠. Think of ASB 해서 어떻게 하더라? A를 B로? 맞아. 아까 Regard랑 거의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A를 B로 간주하다라는 그런 구문과 똑같다면 Speak는 말로 뭐예요? A를 B랑 부르다라는 해석이겠죠. 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거는 그냥 Whole AB 정도의 구문이 나옵니다. 알겠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얘다 이런 소리죠. 오케이? 그러니까 민속 집단이라는 종종 커뮤니티라고 불린다. 이 정도지? 그렇긴 하는데 라는 와일절. 그래서 주절은 유용할 거다. 이거 이 가주어 진주어로 딱 봐야 되죠. 네. 구별하는 게 유용할 것 같다. 뭐 사이에? Between the two. 그러니까 이 two라고 하는 건 포크와 그러니까 민속 집단. 민속 집단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민속 집단과 공동체? 네, 공동체? 이 둘 사이를 구분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 디스팅기션 구별하라니까.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가볼게. 민속 집단은 뭘 제공해 줍니다. 뭐를? 콜렉티브라고 하는 건 이제 집단이라는 뜻이니까 집단 정체성이지. 뭐 민족성 뭐 이런 거겠지? 민족성을 제공해줘야 돼요. 민족성. 민족성. 민족의식 뭐 있단 거. 그런 걸 제공해주는 반면에 but 그렇긴 하지만 커뮤니티, 공동체는 뭘 수반합니다. 뭘 수반해? 아, 센스오브는 그냥 이걸 감이라고 해석합시다. 무슨 감? 무슨 감이? 상호의무감 정도 해석이죠. 알겠어? 상호의무감. 어블리게이션이 의무라는 뜻이니까 상호 의무감, 상호 지지감, 지지감입니다. 상호 지지 어떤 성격, 오케이? 아, 좀 가볼까요? 여기 그러니까 얘 공동체는요, 아, 어떤 의무감, 뭔가 협조감 이런 거, 네, 이런 거, 조금 서포트니까 서로 간에 뭔가 협조해야 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계속입니다. 사람들은 think of ASB 네트 이것도 think of 눈에 보이고 as 보이고 그럼 사람들은 공동체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집단인데 그 집단이란 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단을 뭐 할 수 있는 집단이냐 라고 하는 뒤에 수식이 중요하죠. 뭐 할 수 있는 집단? 의지할 수 있는 집단. 알았어? depend라는 동사에 on이 붙어야 되는데 그 on 뒤에 불안전한 구조를 가져가지 말고 오늘 앞으로 빼서 위치까지 있어 완전한 구조를 가져온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좀 의지할 수 없는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집단으로 생각한다. 아, 얘 얘는 뭐다? 의지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아, who they can trust 그 의지할 수 있는 그 집단에 대한 선행사가 명렬로 관계되는 것으로 가는 거죠. 그 그룹은 또 그들이 이때 그들은 사람들이겠죠. 네.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야 돼? 믿을 수 있어야 돼. 이때 trust to be가 있으려고 믿다. 이런 해석은 아니에요. 여기서 trust에 대한 목적어가 없는 구조로 가야 돼. 오케이? trust에 대한 목적어가 없다면 목적어가 원래 누구니까 얘니까. 오케이? 집단을 믿는 거지. 뭐 할 걸로 믿어? 목적보로서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믿는 거야. 알겠어? 어딘가에 가면 항상 우리 집단이 있어. 뭐 이런 느낌. 알겠어? 뭐 할 때? 필요할 때. 알겠니? 필요할 때 어딘가에 있을 대상 정도로 생각하는 집단. 그런 생각입니다. 오케이? 의지할 수 있고 얘를 의지할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고 뭔가 이제 항상 뭐 곁에 있고 오케이? 곁에 있는 느낌. 귀신과 따라가는 느낌. 오케이?
자, 디 어썸션. 어썸션은 전제라는 뜻이죠. 전제. 전제. 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사니까 전제, 가정. 무슨 전제? 아까 말했던 사고 의무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역시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존재합니다. 사고 의무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바로 이거 간과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사람들이 기대한대. 뭘 기대? 돌려주는 거. 리턴이라고 하는 건 받은 걸 돌려주는 거지. 뭔가를 공동체, 기부 같은 거. 오케이?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 나중에 내가 재단을 만들어서 다시 후학을 양성하고 뭐 이런 거. 공동체, 재단. 오케이? 그런 거를 기대한다는 것이 바로 상호 의무의 전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나중에 받는다는 얘기. 그게 전제인 거지. 알겠어? 그래서 요 의무감, 협조감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뭐 어떤 전제가 여기 깔려 있는 거야? 이거에는 뭔가 환호. 나도 이제 뭐 주면 받고 받으면 줘야 돼. 뭐 그런 거 개념이 깔려 있다. 그 기부, 환호는 아마 행동이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자면 bring a dish. 접시를 갖고 온다 보다는 요새 이제 음식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음식을 가져다 주는 거야. 어디다가 파트 같고 뭐 밑에 보니까 단체로 먹는 뭐 음식이. 그냥 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뭐 이런 거.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행이라고 보면 돼. 행이. 오케이?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갑자기 뒤에 보니까 거실. 그런 행위일 수도 있지만 그 리턴이란 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떤 태도가 될 수도 있다. 어떤 태도요? 뭔가 누굴 신경 써주는 거야. 그리고 누군가를 그냥 아더 멤버가 목적어 공통적으로 되는 거죠. care about의 목적어, 그 다음에 value의 목적어. 오케이? 누군가를 존귀하게 여기고 누군가를 신경 써주는 그런 태도 같은 거. 이 환원, 내가 이렇게 준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게 뭔가를 주는 게 뭔가 행동으로 주는 걸 수도 있고 어떤 감정으로 주는 걸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죠. 오케이? 감정 혹은 태도, 상대를 존경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다 환원 관계다. 자, 이런 점에서 보면 in this sense, 이런 점에서 보면 sharing recipe 음식 조리법이죠. 음식 조리법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사진을 블로그에 공유해요. 뭐에 대한 사진이야? 남의 레시피를 따른 어떤 결과물의 사진. 그런 걸 공유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물건을 준 건 음식을 준 건 아니지. 음식을 준 건 아니지만 뭐야? 여기서 누군가의 레시피를 내가 받았으니 그거를 맛있게 만들었다는 사진을 이렇게 공유하는 행위가 어찌 보면 환원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람께 받은 레시피에 대한 어떤 환원, 보답을 하는 거. 이 사람 말대로 따라서 만드니까 네? 어때요? 그 결과물이 개맛있어요 하면서 사진으로. 오케이? 뭐 이런 얘기. 그런 행위도 모일 수 있다? 어떤 방법이 될 수 있다? 어떤 방법이? 되돌려주는 거. 공동체에 되돌려주는 그런 행위가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거. 알겠어? 그런 얘기죠. 아, 그러니까 꼭 그 행위가 아까 팟 블럭 나왔던 것처럼 음식을 진짜 먹으라고 주는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음식을 맛있게 당신이 준 레시피대로 만들었습니다. 라는 어쨌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고마움의 태도죠. 오케이? 뭐 그런 태도도 역시 어디에? 공동체끼리의 어떤 모습이다. 에서치라고 하는 건 그러면 이런 것이다. 그러면 그렇다면 알겠어? 여기서 갑자기 헷갈리죠. 무슨 소리야 이런 거. 얘가 이렇게 딱 분리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포크라는 이제 민속이 공동체로서 포크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 얘네 사이에 뭔가 이게 뭔가 융합이 된 형태로 이제 보자는 거죠. 알겠어요? 민속 집단이 어떤 공동체적 성격으로서의 민속 집단이라 한다면 그런 거는 뭔가 자 민속 집단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떤
민족 의식. 어떤 아이덴티티였죠? 맞습니까?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어. 그게 어찌 보면 좀 감정적인 요소가 맞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감정적인 요소가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공동체로서 민속 집단도 역시 뭐가 있는 거다? 공통적으로 감정이라고 하는 거가 공통적으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아, 좀 어렵지, 사실. 그러니까 이 둘을 같은 속성에서 봤을 때 결국 공동체든 민족이든 어쨌든 동시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감정적인 요소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될까? 그런 얘기고. 잘 이해가 안 될까? 한 번 더 말하고. 공통적인 요소는 사람들이 뭐가 된다? 뭔가 서로 이게 어태치가 부착되니까 소속되는 이름 해석도 괜찮지. 소속된 느낌을 받는다. 그러겠죠. 오케이? 소속된 느낌. 정체성이에요. 얘는 뭔가 감정적인 어떤 환원이니까. 뭔가 소속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 자체를 들게 된다. 그리고 행복하게 된다. 뭐에? 서포트. 이 서포트란 단어는 사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서 나온 거냐, 공동체. 맞아? 그러니까 공동체적 요소랑 이 민족 집단의 아이덴티티 같은 것이 합해져서 공동체로서 민족이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 거거든. 알겠어? 조금 말이 어려운데. 좀 이상한 게 구분을 해놓으면서 왜 갑자기 또 합해놨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얘도 결국 어떤 공동체적 입장에서 보면은 얘도 결국 어느 정도 공동체적인 이런 거를 같이 갖고 있는 거다 얘도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오케이.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이죠? 공동체라고 하는 거 안에 사실 이게 내가 이렇게 보고 있죠. 이게 민족이라고 민족성이라고 하는 것도 보는 거. 민족. 오케이? 그러면 여기 교집합이라고 해요. 교집합. 오케이? 교집합. 교집합적인 건 뭐다? 어떤 이런 것이 서로 공통. 그러니까 민족이라고 하는 뭐 의지하고 이런 거는 좀 덜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공동체 의식 그런 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좀 서로 도와주고 이런 느낌이야. 민족성이라고 하는 게 무슨 도와주고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어떤 정체성의 느낌이야. 근데 둘 사이에 교집합은 있겠지. 어쨌든 사람이 모여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사람이 모여있다는 관점에서 민족 집단이 공통적으로 이제 교집합이죠. 교집합의 관점에서 보면 뭐가 있는 거다? 감정이라고 하는 건 교집합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런 얘기고. 결과적으로 감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감정이야?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감정이라고 하는 건 교집합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 자, 이 애매모호해서 예, 밑에 한번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처음에는 이제는 뭐랍니까? 처음에는 예, 반대로 뭐뭐하는 다르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족 집단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규정이 된다, 특징이 된다. 뭐로 특징이 돼요?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져간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이 민족 의식이잖아요, 그렇지? 예,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형태로 쓰면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이런 말 안 돼요. 퍼스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이라고 하는 건 나만 갖고 있는 거죠. 알겠어? 나만 갖고. 그 오히려 shared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나만 갖고 있는 거가 퍼스널이라면 shared는 나도 있고 너도 있는 거.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 민족의식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자면은 맨 위에 문제 힌트 형광펜 훌륭한 형광펜 잡아주시고 여기 형광펜 잡아주시면 민족의식이라는 단어 자체 콜렉티브 아이덴티티 이렇게 되거든요. 집단 정체성 그치? 그 집단이라는 형용사는 퍼스널의 개념 그러니까 퍼스널이 개인적으로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소속되어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글로 오해했을 거야 틀린 사람은. 그지 공공의 사람들 그렇지 그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느낀다는 느낌에서 퍼스널을 잡았어요. 내 생각에는 나는 어디 속해 있어 이런 느낌으로 퍼스널을 잡았어요. 그렇지 그런 얘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퍼스널의 의미는 오답으로 생각하는 퍼스널의 의미는 남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나만 느낀다 이 느낌으로 봐줘요. 이때 퍼스널 오케이
그래서 대비되는 단어로 personal의 반대가 shared. 알았어? 그래서 personal로 갖추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personal, shared. 그래서 1번, 5번인데 5번은 안 되지 그렇게 돼버려. 그렇지? 5번은 왜 안 되니? 아 무슨 경진이야. 경진. 그러니 하나가 안 나오네. 오케이? 그래서 정답 1번, 1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봅시다. 자, 공동체의 구성원들은요 뭐 한대? 태도를 가질 걸로 기대를 한대요. 서로 간에 뭔가 이렇게 반응도 줘야 돼.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둘을 합한 거죠. 오케이? 그 두 가지 어떤 공통된 속성은 뭘 주는 거다? 멤버들에게 일종의 어떤 무슨 소속감, 감정적인 것이 감정.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소속감, 그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감정에 기반한 소속감이라는 의미로 쓴 겁니다. 알겠어요? belong이라고 하는 것이 belonging이라고만 쓰면 이건 그냥 소속감입니다. 그러니까 소속의 소속, 소속감 앞에서. 알았어? 이해되겠어? 자, 감정이라는 것이 뒤에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얘가 느끼는 어떤 의식적인 거, 얘가 느끼는 사람, 그게 합해져서 감정적으로 소속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 조금 어렵습니다. 오케이. 자, 오. 자, 한번